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신하들이 막 이리 올라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소심신하와 소심신하 아닌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자, 이거는 삼반중투입니다. 삼반중투. 삼반중투인데, 자, 신하가 요, 자, 보이지? 신하 색깔이 지금 핑크색이지, 핑크색. 이렇게 핑크색으로 올라오면은 소심이 아닙니다. 일단 신하들은 무조건 핑크색이나 자색이나 홍색을 띠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또 밀양산 홍합니다. 홍합. 자, 여기도 보시면은 요 배골 쪽에 배골 포위 쪽으로 이제 약간 붉은 줄이 쭉 보이지? 요 부분. 보이지? 자, 어떤 난초든지, 민출난이든지, 뭐 중투든지, 다 이런 색을 띠고 나옵니다. 홍하든지 색하든지. 근데 소심들은 여기에 색이 없습니다. 또 다음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입변호입니다. 입변 앞선호인데 이렇게 호선이 올라가다가 양쪽으로 살짝 갈라집니다. 자, 이것도 신화를 내려보면은 확대해 보겠습니다. 약간 붉은기가 있지. 화근을 띕니다. 그런데 소심들은 이 화근이 없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여기에 요 근이 있지, 붉게.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자, 이렇게 근이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소심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집에 제일 1번 난초입니다. 자, 이거는 3번 복색 소심인데, 자, 이건 근이 없습니다. 자, 깨끗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소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베이스가 예쁜 부변설 소심입니다. 이것도 깨끗하게 이래 화근이 없습니다. 소심들은 이래 근이 없이 화근이 없이 깨끗합니다. 그래야지 소심입니다. 그래서 신화 올라올 적에 이게 소심인지 아닌지, 소심의 자질을 가지는지 이제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래 민출난 말고 무늬종들의 뭐 호나 중투나 삼반이라든지 소반이라든지 이런 종자에서 근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종자에 화근 없이 올라온다면 소심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난초도 제 밭자리 난초인데, 자, 이 소반이 들었습니다. 소반이 들면서 이렇게 소멸하면서 홍합안처럼 가로 가장자리 쪽으로 남기는데, 이난 역시도 이제 보면 화근이 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난초들은 홍합안을 가지면서 또 소심신화를 가지기 때문에 소심일 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난초들은 잘 보십시오. 이런 거는 다른 건 거리 다 있는데, 요거는 소반인데도 근 없이 이래 깨끗하게 소심신화처럼 올라오는 요런 난초들은 소심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난초입니다. 아까 삼반이든 중투든 호든 다 근을 가집니다. 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반도 벌겋게 핑크색이라든지 자홍색을 띱니다. 신화가 올라오지. 근데 이거는 없잖아요.
소심신앙을 가지면 난 저런 거 이런 게.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이것도 소반문의가 되는 복식소심이라는 건데, 자, 이것도 지금 근이 없잖아요. 화근 없이 깨끗하게 난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하올로 찍에 이런 걸 잘 살펴보십시오. 앞으로 큰 물건이 될지 안 될지. 자, 만약에 산반이나 중투에 이런 화근이 없다면 그건 소심이 꽃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난초입니다. 그런 난초들은 잘 켜야 되겠지. 이것도 입변 산반으로 채취한 난초인데, 자, 이것도 신화가 좀 야리끼리 합니다. 무늬가 허래는. 무늬가 들어서 나옵니다. 자, 올 신화들 잘 보시고, 이게 소심이 될랑가, 안 될랑가, 또 특히 무늬가 있으면, 그 무늬는 가지고 있으면 그 꽃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천성들은 뭐 후발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 나올 확률이 높지만은 선천성에 화근이 없고 무늬를 가지고 나오는 난초라면 그거는 무조건 켜야 됩니다. 그거는 얘로 2예품 3예품이 될 수 있는 난초가 되기 때문에 잘 보셨다가 그런 난초 나오면 잘 켜 가지고 또 멋진 색과 소심이라든지 그런 걸 피우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절란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또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것도 중투화 소심, 호화 소심이 피는 난초입니다.